마이크로비트에 프로그램을 업로드할 때 먼저 컴퓨터에 헥스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다운로드한 파일을 마이크로비트에 업로드합니다. 두 단계지만 상당히 번거롭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특히 시뮬레이션이 안 되는 프로그램인 경우 다운로드 폴더에 수십 개의 파일이 쌓이고 쌓인 파일을 정리하는 것도 일인데요. 오늘은 컴퓨터에 헥스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한 번 클릭으로 마이크로비트의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편리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메이크 코드 에디터와 마이크로비트 간 시리얼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방법은 웹 USB를 적용하는 거예요. 웹 USB는 웹브라우저에서 USB에 접근하기 위한 API입니다. 웹 USB를 사용하기 위한 환경은 OS, 윈도우즈 8 이상, 맥, 리눅스, 웹브라우저는 크롬만 가능하고요. 버전은 65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이크로비트는 펌웨어 0249 버전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웹 USB를 적용하여 에디터와 마이크로비트를 페어링하겠습니다. 먼저 크롬 브라우저의 버전이 65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크롬 메뉴에서 도움말, 크롬 정보로 들어가시면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롬이 최신 버전이 아니라면 자동 업그레이드 되거나 업그레이드 버튼이 나타날 거예요. 이때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비트 펌웨어 버전이 0249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마이크로비트 드라이브로 들어가서 detail.txt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어서 인터페이스 버전을 보면 되고요. USB 인터페이스에 웹 USB가 표시되어 있으면 돼요. 만약에 버전이 낮다면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요. 마이크로비트 펌웨어 업그레이드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요.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법을 설명한 영상을 보시려면 위에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링크 주소는 설명란에도 적어 놓았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와 마이크로비트 펌웨어 버전을 확인했다면 마이크로비트를 USB에 연결하고 메이크 코드 에디터의 톱니바퀴 메뉴에서 장치 페어링 메뉴를 클릭합니다. 장치 페어링 버튼을 클릭하고 장치를 선택하고 연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마이크로비트로 바로 업로드되어 실행됩니다. 세이브 아이콘을 클릭하면 기존과 같이 헥스 파일이 컴퓨터의 다운로드 폴더로 저장됩니다. 시리얼 통신으로 마이크로비트 가속도 센서 X축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리얼 통신 연결 설정을 USB로 하고 무한 반복해서 가속도 센서의 크기를 전송합니다. 전송값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줄을 추가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면 콘솔 보이기 장치 구성 버튼이 생기죠? 이 버튼을 클릭하면 시리얼 통신을 통해 센서 값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